안녕하세요, 서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대표 배당 ETF SCHD가 요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엄청난 방어력을 보여줬지만 올해는 시작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죠. 아무래도 요즘 은행들의 연쇄 파산 위기감으로 금융 섹터 비중이 20%나 되는 SCHD도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S&P 500 ETF인 VUN은 금융 섹터 비중이 13%로 SCHD보다 낮은데 이런 부분도 올해 주가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확실히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섹터들의 올해 수익률을 보면 작년과 상반된 모습입니다. 일단 작년에 날아다녔던 에너지 섹터가 올해 많이 떨어졌고, 이제는 그 여파가 금융 섹터로 넘어왔습니다. 대신 작년에 고통받던 기술주들이 올해 시작부터 상승하는 모습을 보니, 역시 주식도 돌고 돈다는 말을 새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SCHD는 현재 고점 대비 마이너스 13%인 70.51달러입니다. 평소 고점 대비 10% 이상은 잘 떨어지지 않는 SCHD다 보니 최근 연이은 하락으로 많은 분들이 저점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실제로 추가 매수에 들어가셨을 겁니다. 서대리도 SCHD를 열심히 모아가는 입장이라 최근 하락에 관심이 많은데요. 당연히 누구나 본인이 투자하는 종목이라면 최대한 저점일 때 매수하여 효율을 극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 타이밍을 알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주가가 빠르게 회복할 수도 있고 오히려 지하실로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서대리는 그래서 밤마다 정답을 맞출 수 없는 문제로 고통받느니 정해진 가격까지 떨어지면 무지성 추가 매수합니다. 월정님 매수처럼 최대한 기계가 되어 줍줍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이전에 채널에서 무료 배포한 MDD 계산기로 결정합니다. MDD 계산기와 이용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대리가 월정님 매수 외에 ETF를 추가 매수하는 회복률 기준은 75%입니다. 참고로 개별 종목 회복률 기준은 85%로 ETF에 비해 더 보수적입니다. 여기서 회복률은 제가 임의로 만든 단어인데 계산 방식은 이렇습니다. 사용자가 생각하는 고점 대비 하락률보다 낮았던 일수를 전체 일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SCHD를 MDD 계산기로 조회해 보겠습니다. 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16일까지이고 여기에 SCHD를 입력하면 고점 대비 하락률이 자동 계산되면서 차트로 시각화되는데요. 맨 오른쪽에 표를 보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일 때 회복률이 89%입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시장에서 SCHD가 거래된 날이 총 2568일이고 그중에서 고점 대비 하락률이 10% 이내였던 날이 2294일이었기 때문에 2294 나누기 2568인 89%가 나오는 것입니다. 즉, SCHD는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10% 이내일 확률이 그동안 무려 89%나 됐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SCHD가 방어력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이 차트와 회복률을 보면 진짜 그렇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식인데 하락폭이 크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10% 구간 회복률이 75%를 넘기 때문에 서대리의 추가 매수 기준에 부합합니다. 물론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지만 유행이 돌고 도는 것처럼 장기 투자라면 결국 비슷해진다고 믿기 때문에 서대리는 이 기준에 맞춰서 물타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 10% 하락 가격인 73.75달러보다 주가가 하락하여 정말 오랜만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5% 하락 가격인 69.65달러 밑으로 내려간다면 조금 더큰 금액으로 매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하락 가격 기준은 5% 단위로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1%씩 기준점을 잡다 보면 주가 자체에 매몰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제 목표는 효율적으로 주식수를 늘리는 것이 목표인데 이렇게 주가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주가의 방향을 맞추기 위해 고민하다가 늦게 잠들게 됩니다. 그래서 SCHD는 간단하게 고점 대비 10%, 15%, 20% 하락이면 추가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월정립 매수 금액 정도로 줍줍하고 있지만 마이너스 20%가 넘으면 연말정산 받은 돈도 추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서대리의 일반 계좌 비중 1위인 S&P 500 ETF의 물타기 시작 기준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5%입니다. MDD 계산기로 스파이를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5%일 때 회복률이 77.7%로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이죠. 서대리가 모으는 부상장일이 2010년 9월로 기간이 길지 않아 스파이로 계산해 봤는데 부 고점 대비 25% 하락 주가는 329.44달러입니다. 만약 부가 이 가격이 된다면 SCHD와 마찬가지로 서대리는 부 추가 매수를 시작할 것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18% 정도인데
-25%가 되려면 주가는 거의 30달러나 빠져야 하는 만큼 지금보다 8% 넘게 하락해야 만날 수 있는 주가입니다. 이번 하락이 얼마나 계속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SCHD 배당 성장 역사가 올해도 이어질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SCHD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관심 가질 만한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부와 SCHD에 대한 믿음이 순도 100%인 서대리 역시 목표한 가격대가 온다면 정말 오랜만에 월정리 매수 외에 추가 매수를 열심히 하면서 수량을 늘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 상황 덕분에 예정보다 빠르게 SCHD 1차 목표 수량인 300주를 달성할 것 같습니다. 현재 290주를 모았는데 이왕이면 다가올 3월 배당 기준일 전에 300주를 다 채워 통신비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SCHD가 이번 위기를 잘 헤쳐나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놀라운 배당 성장과 주가 상승으로 많은 분들의 경제적 자유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SCHD 2차 목표는 통신비에 이어 자동차 보험금도 배당금으로 커버하는 것입니다. 수량은 약 491주입니다. 하지만 단기간의 수량 모으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월정립 매수와 추가 매수할 계획입니다. 조급함은 투자에 있어 가장 안 좋은 요소이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